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이태원만을 위한 특별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어제의 이태원 참사가 아닌 내일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법이고 국가의 재난과 안전을 마련하기 위한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지난주에 이 법을 어렵게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아직 법안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 정쟁 법안일 수는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회피한다고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특별법의 심의와 처리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이태원만을 위한 특별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어제의 이태원 참사가 아닌 내일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법이고 국가의 재난과 안전을 마련하기 위한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지난주에 이 법을 어렵게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아직 법안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 정쟁 법안일 수는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회피한다고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특별법의 심의와 처리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뒤에 보이죠? 네, 국민의 짐당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과연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반대하는 이런 당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그대로 심지 않을 겁니다. 후대를 위해서 선배들이 고생해서 제대로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법안이 183명이
네, 발의를 해서 법사위 넘어갔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가지고 법사위 토론도 안 되고 심의도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패스트 트랙을 태우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 1시 반에 열리는 2시경 열리는 본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당연히 부끄러워서 미안해서라도 해줘야 될 법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거부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구성원들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장관이나 차관들 보면 전부 일베들만 데려다 하는데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일베 정부입니다. 일베가 뭐 하는 겁니까?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폭식하는 그런 거나 하고 안종근 의사, 김구 선장은 테러리스트라고 그러고 이런 일본 독도는 일본 땅이라 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일베인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뺏겼죠. 정치에 무관심하면 저런 개돼지들한테 지배를 당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베한테 지배당하는 겁니다. 윤석열 찍은 분들 일베한테 지배당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